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자, 뭐 여러분 이제 올해 마지막 시험이죠? 지금 이제 7급 지방직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뭐 동영상 해설 강의를 제공하는 선생님들이 뭐 거의 없다 보니까 뭐 저희 해설 강의를 조금 기다리신 분들도 계시고 좀 독촉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날 8시간짜리 이제 스트레이트로 단원별 기출 문제 분석 강의를 하느라고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이 지금 하루 늦어졌는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작년 7급 지방직이 작년에 그 2013년 7급 지방직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죠. 조금 어려웠는데 올해는 좀 많이 무난합니다. 그래서 7급 세 번에 뭐 솔직히 이 정도면 이제 9급이라고 봐도 물론 이제 9급 정도면 올해 9급 9까지 가고 아마 난이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7급치곤 좀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7급 국가직 7급 서울시에 비하면 이거 그래도 좀 쉬운 편이죠. 그래서 대체로 한 90점 정도면 합격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난이도 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 딱한 문제 있었죠. 바로 이제 제가 지금 B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그 대일본 관계, 자, 이 대일본 관계가 이제 상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나머지는 중급 문제 한 절반, 그다음 이제 하급 문제 절반. 뭐 난이도 하가 일단 많죠. 난이도 하가 많은데 대체로 뭐 뭐, 이거 말고는 이제 이 2번 문제, 대일본 관계 말고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헷갈릴 만한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고 2번만 조심한다면 아마 만점이 아마 쏟아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그뭐 점수 인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95점 만점 받으신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그분들은 이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한 90점 정도면 합격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현대 문제는 1번 문제 그 국경일 문제를 포함한다면 30%, 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좀 특이한 거라면 이제 이게 단원간 비중 조금 제가 봤을 땐좀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고대에서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엔 고대에서 다섯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대가 좀 많이 나오는 바람에 고려 조선이 좀 적게 나온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이제 그 2번 문제가 그나마 난이도 상인데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이의제기를 좀 해봄직하다. 그좀 이게 문제를 좀 어설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 시비가 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좀뭐 나름 근거를 갖고 이제 이의제기를 하셔도 복수 정답이 될 가능성도 좀 일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는 자, 여기 이제 국경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그 물론 이제 현충일도 빨간 날입니다만 현충일을 국경일, 국가 경축일이라고 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뭐 지금 여러분들이 살면서 빨간 날이 무슨 날이고 빨간 날이 아닌 게 무슨 날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빨간 날 고르면 일단 현충일까지 포함됩니다만은 현충일은 국경일은 아닌 거죠. 문제만 정확히 읽으면 뭐 요건 이제 뭐 1번 문제는 난이도 하는 아니고요. 난이도 중이다. 뭐 일부 뭐 이렇게 세상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뭐 요것도 틀릴 수도 있겠다. 이거죠. 자, 그다음 이제 2번 문제. 자, 이게 바로 이제 난이도 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뭐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넘어선 것은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알겠지만 가에 들어갈 건 뭡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개해약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개해약조가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뭡니까? 나는 이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거는 그렇죠. 광해군 원년이니까 기유약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사부님이 요거 애우라 그러죠. 자, 요거는 이제 뭡니까? 세견선 50척, 세사미도 200석. 자, 요런 수치 가지고 장난 잘 친단 말이에요. 자, 요건 이제 세견선 20척. 자, 그다음 이제 세사미도 100석. 알겠죠? 요런 거 가지고 장난을 잘 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종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 기역이 문제예요. 기역에 중대한 함정이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은 개약조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일본이 무르마츠막부인데 이 무르마츠막부가 이게 개약조는 무르마츠막부와 맺은 게 아니에요. 대마도주와 맺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기역은 일본 막부와 에도막부와 맺은 것은 나입니다. 나 기유약조예요. 알겠죠? 자, 요건 이제 대마도주와 맺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기역 때문에 이게
난이도 상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이 기억 때문에. 솔직히 이런 거는 뭐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니은과 디귿은 맞죠. 그런데 이 디귿이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디귿이. 디귿이 이제 정답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게이 디귿이에요. 왜 정답 시비가 일어날 수 있냐면은 1607년에 이제 포로를 쇄환시키고 국교를 정상화했다는 표현이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럼 1607년이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선조 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나는 기유학적으로 이 조약에 의해서 조선과 일본의 국교가 정상화되었다. 자, 사실은 뭡니까? 기유학제를 맺은 것은 광해군이에요. 그런데 기유학조 이전에, 자, 이러면 1607년에 뭡니까? 자, 교과서를 보면 국교가 회복됐다는 표현이 나와요. 알겠죠? 국교가 재개됐다 또는 국교가 회복됐다는 표현이 국정교과서에 나온단 말이죠. 그럼 국교 정상화나 국교가 회복됐다, 국교가 재개됐다는 말, 뭐가 틀려? 엄밀히 말하면 이게 출제를 미숙하게 한 거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확실하게 맞는 건 니은밖에 없어요. 알겠죠? 니은밖에 없다고. 이게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설프게 낸 거다, 이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이거. 알겠죠? 이 출제위원들이 복수정답이나 전원 만점, 뭐, 정답 없음 처리를 해줄지 안 해줄지는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 제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리을은 틀린 표현이에요. 당시에 우리가 이제 임진전쟁 때 우리도 바보 아닌데 완전히 이제 우리가 침략을 당해갖고 개박살이 났으니까 우리가 먼저 국교를 재개하자고 말할 수는 없죠. 자존심 있지. 근데 이제 당시 일본의 정세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이 이제 일본에 뭡니까? 이게 권력 교체가 있단 말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에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으로 이게 권력이 교체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1603년에 이 에도 막부가 설립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에도 막부가 국교 재개를 우리한테 타진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선 정부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이제 먼저 정식으로 국서를 보내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왕릉을 도굴한 새끼 책임자를 송환해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일본에 끌려간 우리 포로가 수만 명이 넘으니까 우리 조선인들 포로를 쇄환시켜라. 성의를 보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일본이 뭡니까? 국서를 보내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짜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왕릉을 도굴한 뭡니까? 일본인 두 명을 송환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뭡니까? 1607년에 포로 3,500명을 쇄환을 했죠. 요런 세 가지 가시적인 우리 조선 정부에서 이런 걸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국교를 재개하겠다라고 뭡니까? 이게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에도 막부가 이걸 대충 어쨌든 형식은 맞춘 거죠. 그래서 이제 1609년에 기유학조가 맺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교과서 표현이 어떻습니까? 1607년에 이때는 분명히 선조 때거든요. 자, 선조 때 자, 포로를 쇄환시키고 국교를 자, 뭡니까? 재개했다. 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교 정상화나 국교를 재개했다 또는 국교를 회복했다. 이게 무슨 틀리냐는 거죠. 이 문제는 니은 빼고는 약간 좀 이게 표현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기역 때문에 난이도 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자, 요건 뭡니까? 난이도 중 문제죠? 자, 이러면 뭐 문제가 거창한 것 같지만 솔직히 제가 이걸 난이도를 그나마 중이라고 분류하는 건 동그라미 4번 때문이죠. 동그라미 4번은 뭐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이 없죠. 근데 동그라미 4번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4번이 뭐라고 했습니까? 1, 2, 3, 4번 끝까지 읽어보고 가장 자연스러운 답을 고르는 거다. 가장 틀린 새끼를 조지는 거다. 동그라미 3번에 뭐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나만의 농지개혁은 뭐라고? 유상 매입, 유상 분배가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거 여러분들이 조심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번 문제. 뭐,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짐작하시겠지만 난이도 하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안 봐도 비디오죠. 그대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이런 거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되면 정말 저도 품이 손상되고 여러분들도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자, 요건 이제 난이도 중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뻔한 얘기죠. 제가 이거 잘 나온다 그랬죠. 이런 거 가지고 장난 잘 칩니다. 근데 여러분, 동서 대비호는 고려시대지만 동서 활인서는 조선시대잖아. 조선 초에 태종 때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태종 때 동서 대비호는 동서 활인서로 이름을 계층했단 말이야.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돼요. 정답이 3번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동그라미 4번 같이 뭐 예종 때 설치되었다. 오 선생님, 이런 건 수업 시간에 안 배웠는데요. 아, 문제 푸는데 대세 지정 없지 않냐고. 1, 2, 3, 4번 읽어보고 끝까지 읽어보고 제일 틀린 새끼 조지면 되는 건데. 자, 여러분, 동서 대비원 할 때 대비원이라고 하는 건 불교적 색채가 강한 이름이잖아요. 대자 대비. 그렇죠? 근데 이제 활인서라고 하는 건 유교적인 어떤 성격이 강한 이름이잖아요. 활인, 사람을 살린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조선에 와서, 조선은 유교국가니까 이름이 활인서로 계층된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뭐 기능이 달라진 거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 하면은, 자, 여러분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6번 문제도 이제 난이도가, 자, 요거 이제 하죠. 자, 뭡니까? 뭐, 국가총동원령, 사부님이 총동원, 총력, 이런 건 뭐라고? 전부 중일전쟁 이후에 이런 단어를 쓴다 그랬지. 그러면 이제 뭐 쉽게 정답이 1번이겠죠. 만주사변은 31년, 중일전쟁은 37년. 그래서 이런 뭡니까? 자, 여러분 중일전쟁 이후에 국가총동원령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대체로 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여러분 7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7번 문제. 자, 이것도 이제 난이도 하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 틀리시면 진짜 맞을 문제 하나도 없죠. 남인이 권력 잡은 거 2차 혜송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황국인 기상국이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기역의 1차 혜송과 디귿의 경신왕국은 서인들이 권력 잡는 계기고.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미음의 갑술왕국도 서인이 권력 잡는 계기고. 그 다음 이제 2인자의 난은 뭡니까? 2인자의 난은 영조 초에 일어난 거잖아요. 자, 영조의 탕평정책이 추진되는 배경이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는 선사 문제인데, 자, 여러분 난이도 하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뭐 대체로 틀린 새끼 조지면 빨리 답 나오잖아요. 청동대 농기구란 말은 무조건 이건 없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자, 우리나라 벼농사는 언제? 신석기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뭡니까? 반달돌칼 세형동검 전부 뭡니까? 신석기 시대가 아니라 반달돌칼은 돌칼은 청동기 시대, 세형동검은, 자, 그렇죠, 철기 시대 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틀리는 새끼를 조졌더니까 남는 놈이 4번밖에 없더라. 뭐 4번에 봤더니까 여러분들이 뭐 연천전공리에서 아실루엔형 주먹도끼 이런 건 들어봤는데 외날찌개, 뭐 외날찌개가 나왔나? 좀 뭐 그렇지만 문제 푸는데 대세 지장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 자, 9번 문제 난이도 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국채보상운동 1907년이잖아요. 1907년, 1908년 이때 국채보상운동이 활발하게 있었는데 이거보다 늦게 나온 걸 고르래요. 산미증식계획은 확실하잖아. 산미증식계획 들어간 리을만 골라도 답 4번 남잖아. 어이없음.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경원선 철도가 개통된 건 1914년인데 저는 부설권을 획득한 것은 저는 안 외웠는데요. 외울 필요 뭐 있어? 이 문제 푸는데 아무리 지장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산미증식계획 이거 1920년대잖아.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 없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자, 10번 문제. 자, 요것도 이제 난이도 하가 되겠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건 뭡니까? 몽골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몽골과 관련된 거 고르면, 자, 디귿과 리을이죠?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솔직히 제가 길게 설명하면, 저도 입 아프고, 여러분들도 솔직히 자존심 상하죠. 야, 씨, 무슨 저런 문제를 설명을 하냐? 내가 저런 설명을 듣고 있어야 되냐? 기분 나쁘죠? 아, 이런 문제 솔직히 틀리시면, 이거 공무원 시험 모독하는 거거든요. 절대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것도 이게 명색이 7급인데. 7급에 가오가 있지.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11번 문제. 자, 요것도 이제 난이도 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올해 기출된 문제 그대로 거의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또 중복됐네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기출된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다 좋은데 동그라미 4번에 인지의와 규형이라고 하는 건 세조 때죠. 세조 때.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12번 문제. 자, 역시 난이도 하가 되겠네요. 이 7급 치고는 이번에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소선거사다. 그 다음에 남이함이 타부를 열심히 외치면 누구나가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 알겠죠? 자, 이거 누굽니까? 이거 원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효 고르면 그대로 정답이, 자, 여러분, 니은 리얼이죠? 자, 원효의 저서 중에서 30여 권이 있는데,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신론서,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죠. 자, 원효는 뭡니까? 일심사상의 바탕을 둔 화쟁사상 아니겠습니까? 알겠죠? 자, 기역에 관음신앙을 이끌었다. 의상이죠? 그 다음, 디귿은 누굽니까? 의천과 진울 같은 사람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13번 문제. 자, 요것도 뭐 역시 난이도가 하가 되겠습니다. 신라 하대에 호족이 등장하게 되고, 자, 호족들은 뭡니까? 선종불교를 신봉했고, 선종불교와 관련된 게 뭡니까? 자, 그렇죠. 승탁과 탑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정답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 그나마 난이도가 중짜리가 드디어 출제가 됐네요. 자, 여러분, 요 문제는 올해 경찰직에 나왔던 문제 그대로 또 활용을 한 건데요. 뭐, 다 좋아요. 자, 여러분, 동그라미 2번 문장 같은 경우는 이건 동아시아사, 이번에 새로 생긴 고등학교 그 동아시아사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이제 아마 출제위원이 그 동아시아사 저술, 그걸 이제 활용을 한 거죠. 올해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활용한 문제가 지금 9급 국가직의 그 인구 그래프하고 이렇게 몇 문제 있었어요, 지금. 지금 동아시아사,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 책 볼 필요는 없죠. 제가 뭐 동아시아사 가리키는 사람이니까 뭐 수업 시간에 그런 거 녹여서 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3번이 틀렸죠? 3번이 왜 틀렸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뭡니까? 이게 뭐, 물론 이제 고려시대도 화폐가 이제 독자적으로 주조된 사례가 있죠. 조선시대 화폐라고 하면 뭡니까? 그렇죠. 태종 때 저화나, 그 다음 이제 세종 때 조선통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따지더라도 이게 틀린 거죠.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제가 이거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인조 때 뭐라고? 자, 조선통보를 재주조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8분체 조선통보라 그런다 했죠. 이 8분체 조선통보가 자, 인조 때 주조돼갖고 개성지방을 중심으로 쓰임새를 알아보고 그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자, 이런 뭡니까? 그렇죠. 효종 때 전국적으로 유통시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리고 상평통보란 이름으로 화폐가 주조된 건 숙종 때라 그랬죠. 자, 요거 헷갈리는데 이거 수능에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에 벌써 몇 번 나왔습니다. 요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알겠죠? 자, 여러분, 이 8분체 조선통보를, 자, 여러분, 인조 때 뭡니까? 재주조를 해갖고, 조선통보를 재주조해갖고, 개성지방을 중심으로 쓰임새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효종 때 전국적으로 유통시켰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상평통보란 이름으로 유통된 것은 바로 숙종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 뭐, 요건 이제 광개토 대왕릉비에 나와 있는 거죠. AD 400년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뭐, 요거 난이도 하구요. 정답 4번이죠. 자, 이런 문제 제가 설명드리면 입 아픕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6번 문제. 드디어 난이도 중짜리가 하나 나왔네요. 자, 여러분, 이 문제가 난이도 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홍범 14조니까 2차 갑오기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역과 니은을 고르시면 되는데, 디귿은 1차 갑오기역이니까 제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 때문에, 리을의 이 상무사 때문에 이게 제가 난이도를 중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자, 사부님이 범위 넓히지 말자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보부상과 관련된 거 해상공국하고 황국협회만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부보청, 상무사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알겠죠? 자, 부보청이나 상무사가 있어요. 이것도 다 보부상과 관련된 거죠. 됐죠? 요거 이제 광무기역대인데 요거 몰라도 문제 푸는 데 지장 없잖아요. 좀 찜찜할 뿐이지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사부님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 끝까지 읽어보고 문제 전체 상황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답을 찾아라. 저도 모르는 건 닥치지 말라 그랬죠. 알겠습니까? 상무사는 사실은 뭡니까? 보부상과 관련된 조직이 맞지만 2차 갑오기역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리을 때문에 요걸 난이도를 중으로 제가 분류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7번 문제는 뭐 난이도 하, 국조 오래의니까. 자, 요거 뭡니까? 자, 요거는 이제 동문선 서문이고, 동문선은 성종 때 편찬됐으니까.
성종대를 골라보면 국조 오래의죠. 정답 1번이고요. 자, 그럼 이제 18번도 난이도가 하가 되겠습니다. 왜? 야, 위례성이 나왔으면 백제일 거 아니야. 알겠어요? 백제 수도가 위례성 아니냐고. 한성 위례성. 그러니까 백제잖아. 백제니까 뭡니까? 백제에서는 중국의 남조, 바다 건너 외와 자, 교류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난이도 중짜리 문제가 두 개가 기다리고 있네요. 자, 여러분 19번 문제가 난이도 중짜리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가 난이도 중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자고요. 자, 여러분 19번 문제는 왜 난이도가 중이냐? 자, 여기 이제 도선이라고 하는 힌트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풍수지리설 아니야. 그러면 자, 디귿에 뭡니까? 풍수지리설 상에 서경길지설에 입각해서 묘청 등이 뭡니까? 대화궁을 건립하고 서경천도운동을 전개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의 남경개창도감. 이거 우리 교재에 없다고 또 누가 씹어대는 그럴 필요 뭐 있어? 남경이 승격된 게 뭐야? 문종 때. 자, 뭡니까? 이 풍수지리설 상에 남경길지설 때문에 승격이 됐잖아. 그 다음에 그리고 자, 이런 뭡니까? 문종 때 김희재의 건의, 그러니까 숙종 때 김희재의 건의로 여기다가 궁궐을 지었잖아. 그렇지? 수업시간에 굉장히 강조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경개창도감하고 그 다음에 대하궁건립 당연히 뭡니까? 니은과 디귿이 풍수지리설과 관련이 있겠지. 나머지 분석해봐도 아니잖아. 보현시봉과 십일수 규녀가 지은 향가잖아. 이거 뭡니까? 그렇죠. 이 제도중생 자 중생교화의 목적으로 향가를 활용한 거죠. 그 다음에 리을의 연등에 이것도 역시 뭡니까? 불교 행사죠. 그러니까 기업과 리얼은 불교와 관련된 거죠. 니은과 디귿이 그나마 뭡니까? 풍수지리설과 관련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 없잖아 이거.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20번 문제. 가는 누굽니까? 자 가가 조금 헷갈리죠. 자 근데 단군의 후에 자 우리 상고사 고대사 연구를 했으니까 신채호일 거라는 가정을 일단 하셔야죠. 그 다음에 나는 박은식 확실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박은식 선생이 뭡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2대 대통령을 잠깐 두세 달 정도 역임하셨다. 유명한 얘기잖아. 리얼은 무조건 여기다가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리얼은. 자, 여러분 리얼 안 들어간 3번 새끼 먼저 조져.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니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니은. 자, 니은 안 들어간 1번 새끼 조져. 아니지. 그 저기 뭐야 기억은 일단 제껴야지. 기억은 그렇죠? 기억은 제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은 제끼고 좀 이제 백남운이 아니잖아. 지금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자잖아 맞지? 그럼 기억은 제끼고 리얼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디귿이야. 디귿 바로 디귿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디귿 때문에 제가 난이도를 중으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박은식이 황성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에, 자, 여러분 뭡니까? 주필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국신문 주필은 아니거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양기탁이 대한매일신보를 발간을 했잖아. 그러면 양기탁의 추천으로 제국신문이 아니라 이게 대한매일신보가 들어가야 될 거다. 이게 살짝 이런 거 가지고 말장난 잘 치잖아. 그거 조심하실 때.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자 풀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기억 들어간 새끼 제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리얼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랬더니 답이 2번과 4번으로 압축돼. 자 근데 그 다음엔 조금 어려워. 디귿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진짜 헷갈릴 수밖에 없지. 그렇죠? 자 근데 약간 감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센스 감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양기탁이 나왔으니까 이게 대한매일신보일 거다. 그렇죠? 디귿은 자 뭡니까? 제국신문이 아니라 대한매일신보로 바꾸면 맞는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솔직히 수문제 중에서 전반적으로 다 무난하죠. 전반적으로 다 무난한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틀릴만한 문제 2번하고 여기는 20번. 솔직히 이 두 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뭡니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 문제는 진짜 보자마자 답 나온 거 아니냐.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대체로 평이했다는 거죠. 올해 여러분 기출이 지금 한 열 몇 번 됐죠.
뭐 한번 봐봐요. 자, 여러분, 사회복지직, 경찰 간부, 경찰 1, 2차. 그 다음에 뭡니까? 국가직 3번, 지방직 3번. 알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법원직. 그 다음에 우정계리직.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기상직. 그 다음에 국회직. 그렇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14번입니다. 그 14번이고 올해 기출된 문제가 최소한 320문제 정도 쏟아졌죠. 올해 쏟아진 기출문제 320문제 중에서 올해 기본서도 아니고 작년 기본서나 재작년 기본서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 기본서에서 아니면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에서 벗어나는 게 문제 답을 찾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 벗어나는 게 과연 올해 진짜 다섯 문제 있었나요? 한 서너 문제 있을까 말까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자, 여러분, 누가 과연 뭡니까? 공무원 시험에 필요한 가장 정확한 범위를 수업하고 있냐는 거죠. 가장 적은 분량으로 효과적으로 누가 과연 뭡니까? 9급, 7급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업하고 있냐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 이걸로 분석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